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월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29일이니까 이제 이틀만 지나면 9월이죠. 자, 캔서 문샷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철비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악재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불확실한 악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기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HLB는 공매도가 아주 많죠. 거의 공매도가 주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매도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정상장에 대한 부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S모의 제왕입니다. S모이죠. S모의 제왕이죠. HLB는 S모의 제왕이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은 항상 좋죠. HLB 주가는 항상 좋다. 올해 9월, 10월은 별로 안 좋을 거다. 말이 안 되겠죠.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해보다도 밀리지 않는다. 적어도 사실은 훨씬 더 좋죠. 자, 코스닥 이전 상장 러시아 연말 시총 순위가 바뀔 겁니다. JYPSM 나란히 삼성의 포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LNF하고 포스코 DX는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죠. 얘들은 확정입니다.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거고 HLB도 이제 곧 이전 상장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곧 이전 상장에 대한 의견이 나오겠죠. 아마 9월달 어느 시점에 이전을 한다 안 한다 또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9월달 같은 경우에 9월달, 10월달, 10월달은 S모가 있죠. 9월달은 이제 이전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죠. 당장 내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추세가 방향이 추세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죠. 이전 상장 이후 가장 큰 거는 공매도 청산입니다. 공매도 청산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인데 사실 근데 공매도 청산은 아닙니다. 청산은 아니고 공매도가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치지 못하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또 코스닥 쪽에 있으면 이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완전히 그냥 뭐 훨씬 더 쉽게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이전 상장 확정한 포스코 DX와 LNF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HLB까지 모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연말에는 JYP 엔터 그리고 SM이 나란히 시총 3사위에 포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셀트미스케는 이제 사라지죠. 합병으로 인해서 올해 말이 되면은 사라집니다. 코스닥에서. 자,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HLB 현재 24일 기준 공매도 잔고 금액이 2,403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총 대비 6.47%나 되는 상황이고 공매도 잔고 수량이 무려 834만 3,927주로 집계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진영 회장의 보유 주식 수보다 보유 주식 수의 86%를 넘어서는 수치다. 엄청나죠. 완전히 공매도가 거의 뭐 진 회장의 보유 주식 수의 86% 엄청납니다. 이제 HLB까지 탈출하게 된다면
시총 1위 에코프로, 2위 에코프로 BM, 3, 4위가 JIPSM, 이렇게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고, HLB까지 나와버리면, 코스닥 쪽은 상당히 조금, 또, 재편이 있죠,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재편이 된다. 코스닥 쪽의 상위권에는, 이 바이오 쪽이 좀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쪽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소식은 이 9월달, 10월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캔서 문샷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났죠. 요거는 이제 HLB 판화진인데, 지금 HLB 그룹의 각종 호재 소식들이 이제 슬슬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HLB는 이제 이런 호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관리를 제대로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마음을 먹으면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호재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또 HLB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들이 상당히 주가를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여기에서도 HLB 분할했죠. 분할한다라는 이런 소식 가지고 공매도 상한을 갖다 200만 주 이상 해서 상한가까지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워낙에 바닥권이죠. 상당히 바닥권까지 밀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밀어내린 상태에서는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어낸 상태에서는 겁을 낼 이유가 없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밀린 위치에서는 상당히 그런데 겁이 나죠. 아주 겁이 납니다. 가다가 쭉 밀리더니 이 좋은 호재 소식들도 다 그냥 무시하고 밀고 내려가는 흐름 나오다가 갑자기 급락 형태로 나와버리면 상당히 이제 겁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타점은 거의 항상 매수 기회로 작용하는 게 HLB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양봉을 잘 만들어주고 있죠. 이번 주 양봉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쌍바닥을 만들었죠. 지난주에 이제 언더시팅 한번 세게 밑으로 밀었고, 그리고 오늘 이번주에 또 올라서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쌍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주봉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선을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죠.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9월달은 이 코스피 이전이라는 또 이런 이 호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LNF라든지 포스트X를 보면 이 이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또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인데 HLB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확정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워낙에 많이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상한에서 밀고 올라가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HLB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도 보면 계속 왔다갔다 하죠.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한 3개월 정도 계속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3개월 조정 받았고 이제 9월달, 10월달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흐름이 나올 만한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쌍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쌍바닥 잡으러 간다 그러면 뭐 잡겠죠. 그렇지만 이제 곧 9월이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9월달, 10월달 좋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큰 방향,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길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올라가는 큰 방향이 상방으로 돌아서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